오늘은 태양광 등을 한번 저희 틀에다가 설치해보고 있어요. 태양광 등이 도움 안 들고 빛이 밝히시다는데 한번 해봅시다. 인터넷으로 진짜? 10개를 주문해서 한번 곳곳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태양광이 폐해인데 폐해. 아, 이게 이제 이런 식은 괜찮았거든요. 있는 야산에다가 까서 하면 안 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립을 했습니다. 전부 몇 개를 설치해야 돼? 여섯 개를 여기다 쓰고 25m 정도니까 다섯 등 나누긴 하면 이게 수학을 잘해야 돼. 양쪽 끝에를 설치해야 되니까 여섯 개니까 나누기 5 해야 돼. 5m야. 다섯 칸이 이제 알았어. 몰랐지? 알았지. 그건 수학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. 근데 얘가 삐뚤삐뚤한데 거기다가 혼자서 5m씩 함. 아니 뭐 대충 하세요. 야, 이거 250 맞냐? 모르겠는데요. 아, 대충 해. 그냥 전체를 걸음으로 하면 되잖아. 몇 걸음인가? 이게 뭐 5m 맞춰야 될 일이 있어? 아이,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마. 대충 걸음으로 해. 걸음 몇 걸음? 빨리 하시라우야. 내가 밟을게. 다음 거 파. 밟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. 높아요. 얘보다 높아. 얘는 이렇게 푹 파묻혔는데. 네, 우리 땅은 잠시도 쉴 날이 없습니다. 어야, 나무 뿌리까지다. 우와, 안건인가 보다. 거기 피해서 하지. 야, 나무까지 뽑히겠다. 안건이다, 안건이. 그렇게 파냈는데도 저기는 건드리지 않았더니 또 돌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하나 할래도 나오는 돌. 돌돌이에요. 얘는 근데 표가 안 됩니다. 옆에다 해야 돼. 졌어? 뭐야 또 그게 아니야. 어? 뭐? 야! 그 옆에 나무! 그거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맞춰야지. 높이 맞아요? 너무 올라온 것 같은데요? 지나갈 때 그만하세요! 급하게 해놓고 좀 높이 따질 수 있게! 알았지? 파와! 땀은 아, 높이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! 이게 돌이 얼마나 있는데 이게 돌 뽑아야 돼! 돌 뽑아야 돼! 발랑으로 들어와서 이제 와가지고 저 끝에 맞아요? 이 수학이 있어. 옆으로 하면 되잖아. 꼭 거기다가 해. 다 해놓으면 어디 춤이 삐뚤어졌어요? 그럼 내가 할게. 아마 높일 거야. 높일 거야. 돌을 안 팠으니까 이불만큼 이길 거야. 돌 안 팠. 돌을 안 파냐? 돌 안 파고 말아. 맨날 갔다가 아무 데나 흔들어서 씻기만 하면 파든. 살살 해가지고 하지.
저기 꽃 핀 거 봐. 야. 아 진짜 이탈리아 진짜 뭐랑 맛이. 이게 땅 10cm인지 파봤어 한번. 나? 5cm 파고 씨 심은 사람이잖아. 이상하게 차명진이 일 시작하면 꼭 일이 커져요. 소명이가 하면 조용히 끝나는데 왜 그럴까요? 근본주의자의 너는 한계인가? 얼룩뚱땅 하려고 하고 나는 제대로 하려고 하고.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심었는데 높이가 똑같아. 높이가 달라. 이것도 다 해놓으면 삐뚤 뺏으래요. 네, 오늘도 차명진의 삽질은 계속됩니다.